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avid's Kindness to Barzillai. 바실라에 대한 다윗의 은혜, 친절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Barzillai the Gileadite also came down from Rogelim to cross the Jordan with a king and to send him on his way from there. 길리앗 사람 바질라이도 또한 로겔림에서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왕과 함께 왜 요단강을 건넙니까? 바로 그분을 다윗의 가는 길을 전송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만 왕을 배웅해드리기 위해서 강까지 건너는 것입니다. 바실라이는 얼마 전에 언급이 됐었죠.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음식을 공급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Now Barzillai was very old, 80 years of age. 바질라이는 매우 나이가 많았고요. 한 80세였습니다. He had provided for the king during his stay in Mahanaim, for he was a very wealthy man. 그는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있는 동안에 왕을 위해 음식을 제공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는 그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Come across with me and live in Jerusalem, the king said to Barzillai. 다윗 왕이 바질라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나와 함께 건너서 예루살렘에 가서 삽시다. I will take care of you there. 내가 당신을 거기서 돌봐주겠소. No, he replied. 그러자 그는 아닙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I am far too old to go with the king to Jerusalem. 저는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I am 80 years old today. 저는 이제 80살이 됐고요. And I can no longer enjoy anything.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어떤 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Food and wine are no longer tasty. 음식도 포도주도 더 이상 맛이 있지 않습니다. And I cannot hear the singers as they sing.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할 때도 저는 그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I would only be a burden to my lord the king. 저는 오로지 나의 주 왕께 짐이 될 뿐입니다. 이게 죽음이죠.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다 아시는 것들이고요. 또 이미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죽음에 관한 책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소망이, 이 땅에서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이 땅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우리는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기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육체는 죽지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서 바실라이가 다윗에게서 보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날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Your servant will go a little way over the Jordan with the king. 당신의 종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조금 더 가겠습니다. Why should the king repay me with such a reward? 왜 왕께서는 그러한 보상을 저에게 갚으시려고 하십니까? 아이, 아닙니다. 이런 말인 거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Please let your servant return that I may die in my own city near the grave of my father and my mother. 제발 당신의 종이 돌아가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가까이 있는 내 고향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죽음이 임박한 노인네가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요, 정말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세상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육체가 다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편히 죽을 그런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But here is your servant Kim Ham. 하지만 여기에 당신의 종 김햄이 있습니다. Let him go over with my lord the king and do for him whatever seems good to you. 그로 하여금 나의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에게 좋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지 그를 위해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께서 기뻐하신 대로 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인 거죠. 자기 자신은 이제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을 가까웠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왕이 제안하는 그 좋은 제안을 그냥 마다하고 이제 소망이 있는 젊은이 자기 아들에게 보상을 대신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38절과 39절입니다. The king answered, Kim Ham shall cross over with me, and I will do for him what is good in your sight, and whatever you require of me, I will do for you. 왕이 대답합니다. 김 햄은 나와 함께 건너갈 것이고 나는 그를 위해서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겠소.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대단한 말이죠. 왕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궁핍할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노라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과 종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디인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작은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작은 자에게 행한 것 하나라도 예수님은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보상을 하실 것이고요. 만약에 그 작은 자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The king then kissed Barzillai and blessed him and he returned to his place. 왕은 그리고 나서 바질라이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제서야 이제 바질라이가 자기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40절입니다. Then the king went on to Gilgal and Kimham went on with him. And all the people of Judah conducted the king and also half the people of Israel. 그리고 나서 왕은 길갈로 계속해서 갔고요. 김햄은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왕을 수행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이나 되는 사람들 또한 왕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보상할 사람은 보상하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했는데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 다 성취가 되었고요. 그런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다윗이 다시 돌아오면서 재림하면서 그가 보상을 하는 은혜를 베푸는 이런 것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